2017년 3월 한국으로 되돌아온 크리스나 호에는 온전한 형태의 압축 폐기물 1,500여 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홀더에 남아 있는 오리지널 레진백 중에서 선미 부분에 있는 백 중에 하나를 샘플링 시작하겠습니다. Go ahead, please. 세부항에서 하역 당시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화물입니다. 아주 단단히 압축된 레진인데 습기에 곰팡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증거 영상 속 폐기물은 육안으로 봐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환경부와 평택세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바젤 협약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폐기를 하든지 이제 수출입이 가능한 물품이니까 완송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거기서 자체적으로 억제나 환경부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다수가 다시 뭐 국내로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일까? 당시 부두에는 문제의 화물을 둘러싼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애들이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재포장되어 가지고 다시 나오는 소문을 들었어요. 터진 화물의 경우 다 소각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예쁘게 포장돼 있었던 폐합성수 통백 같은 경우 수출을 다시 한 거죠.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티나 호의 선주는 업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화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배로 어느 만큼의 물량을 필리핀으로 보냈다. 9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으니 우리한테 비용을 달라. 세부로부터 반송된 폐기물 중 1,500여 톤을 다시 수출했다는 영수증입니다. 수출업체는 그 사이 업체명도 바꿨습니다. 어디로 나갔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가 그 포트 이름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민다나오. 여기가 민다나오에 있는 항이에요? 예. 낯선 이름의 빌라누베아 시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세부에서 돌아온 폐기물이 재수출됐다는 그곳. 그런데 이곳은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곳입니다. 유해 쓰레기를 불법 수출해서 나라 망신시키는 사람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했고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이라고 속여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던 정작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 역시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었습니다. 작년 말 필리핀에 한국산 쓰레기가 발견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슬람 반군 단체와 정부군이 40년 넘게 전쟁을 치렀고 현재까지도 계엄령이 선포된 민다나오 섬. 종종 테러가 발생하는 이곳에 세부에서 돌아온 제주산 폐기물이 재수출된 것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아 들어갈 수도 내부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세관 측 관계자와 다시 찾아갔습니다. Because they have to look for a very isolated area to just dump it anywhere. Right. Easy to conceal. Right. Easy to hide. Okay. So it's so sad they have chosen this place.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을에 도착한 한국산 폐기물. 수입업체 측은 담장을 세워 출입부터 통제했습니다. 마침 부지 관계자를 만났지만 이들은 촬영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관 관계자와 함께 반대쪽으로 다가갔습니다. That's the garbage. I have so many garbage. And owner.
담장 위로 솟아오른 약 5,100여 톤의 쓰레기 더미. 그중 일부는 제주산 폐기물이자 세부에서 반송된 불법 쓰레기입니다. Inside it's a different sizes of plastics, soil, woods, batteries, some diapers, hospital waste, cell phone batteries, charger, something like that. 민다나오 섬에 한국산 폐기물 투기 사실이 처음 드러난 건 필리핀의 환경단체가 촬영한 내부 영상 덕분입니다. 2018년 12월 공개한 영상 속에는 한국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Korean milk. Makasikat sa kanila to. 2013. 한국산 폐기물은 두 번에 걸쳐 민다나오로 들어왔습니다. 불법 폐기물 1,200톤을 실은 51개의 컨테이너는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컨테이너 안 생활 폐기물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작년 초 A업체가 온갖 쓰레기를 수집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얘기였습니다. 포장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포장을 왜 그걸 갖다 가공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하면 이미 끝난 건데 이미 그 불법이잖아요. 와 그거 안 되는 것 같다. 직접 돌더라고. 영세한테서 돌아가지고 마대를 달아주더라고요. Synthetic plastic flakes, something like the declaration should look something like this. Okay, it should be look pure white and 100%. No, and the other material. So it is very shocking because this is the biggest garbage that entered the Philippines. 제주에서부터 민다나오까지 생활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보낸 A 업체는 재활용 공정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보낸 게 아닌가요? 생활 쓰레기라. 생활 폐기물도 골라서 쓰면 다 자원 재활용이 돼요. 필리핀 수입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진 사람은 한국인이었습니다. A 업체를 공동으로 경영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수입 업체의 한국인 대표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는 쓰레기로 보이고 누구는 재활용품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재활용품으로 보여요. 재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넣어서 이런 가마솥에다 넣어서 결국은 냉각장치를 거쳐서 기름이 나와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자신이 직접 촬영한 내부 영상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온 물건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지금 쓰레기로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재활용 가능한 품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분쇄되지 않고 그냥 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30% 정도가 되고요. 재활용 제품을 가공해 기름을 만든다는 수입업자. 그의 주장과는 달리 수입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내부에 마련된 설비 역시 부실해 보였습니다. 설비가 완벽하지 않은 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발전소 허가 받았는데 사실은 발전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계가. 그러니까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설을 해나가는 것이지. According to the rules, there should be before they import plastic synthetic flakes, there should be a facility here, equipments prior to importation. But what they did is they import first, then there's no facilities, so there's no intention to recycle the importation. It's just a dumping site. 야적장으로부터 겨우 20m 인근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악취로 고통받았지만
그 누구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 maraming puno, maraming niyog. Tapos maganda. Di katulad ngayon, madumi na. Wala na mga kahoy. Ano lang gusto niyang gawin diyan sa basura sa loob? Makuha. Makuha. Ibalik saan? Ibalik sa Korea. 하루아침에 한국 쓰레기장으로 변한 마을. 맨발의 아이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